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요거! 요게 힌트예요. 요즘 진짜 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겨울 준비해야죠. 그래서 오늘 따끈한 신상으로 지금부터 아주 추운 겨울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신상 아우터들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팁과 아우터 코디까지 아주 알차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도 예쁘고 트렌디한 제품들 잔뜩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제가 지그재그와 만나게 됐는데 지그재그는 진짜 제가 수년 전부터 쭉 이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옷 보여드릴 때도 좀 자주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제에만 판매 중인 브랜드 익스클루시브 제품도 많더라고요. 약간 이런 익스클루시브라는 게 뭔가 다른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막 괜히 가져야 될 것 같은, 이번에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공감하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단순 익스클루시브인 게 아니라 요즘에 뭐 스티브리즈, 막 시아주 같이 트렌디하고 핫한 브랜드들이 직제 브랜드관에서 직접 익스클루시브 제품들을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익스클루시브 아이템들을 이용해가지고 룩북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 룩은 바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겨울에 약간 이런 경량 패딩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간절기에는 단독으로 이렇게 걸치고 좀 더 추워지면 아우터 속에 이너로 착용할 수 있는 이 자켓, 기본을 가장 잘 지키는 지오다노에서 매년 출시되는 제품인데 이렇게 보면은 어니언 퀼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투박하지 않아서 좋고요. 색감도 좀 다양한데 제가 고른 거는 이 새하얀 화이트입니다. 왠지 겨울만 되면 새하얀 아우터 가지고 싶은 이 마음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머지 베이지나 또 세이지 컬러가 되게 은은해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안에는 겨울 되면 꼭 입어야 되는 컬러의 니트를 입어줬습니다. 이거 케이블 짜임도 너무 귀엽고 진짜 데일리 베이직한 핏감으로 나와서 평소에 조금 편하게 손이 갈만한 핏의 디자인이에요. 살짝 이렇게 포인트로 레드 컬러 나오면은 진짜 꾸안꾸처럼 약간 먹부릴 수 있게 입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런 경량 패딩 조금 데일리 룩처럼 연출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시아주 팬츠랑도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요거 팬츠 수선 안 했는데 아마 운동화랑 신으면 조금 더 끌리지 않고 더 예쁘게 입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너무 와이드하거나 너무 스키니하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딱 트렌디하게 예쁘게 빠진 핏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든 요 가방, 이거는 진짜 쉐입이 너무 매력있어서 한눈에 들어온 제품인데 약간의 은은한 광택감이 느껴지는 가방이고 컬러는 이렇게 총 4가지인데 저는 또 요 가방 유난히 화이트가 또 끌리더라고요. 엄청 클래식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스티치로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뭐 딱 봐도 넉넉한 사이즈 아닙니까? 이렇게 수납도 정말 편하고 되게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면서도 정제된 느낌이라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한 제품이에요. 신발은 귀여운 메리제인을 같이 매치를 했는데 보기만 해도 아주 사랑스러움이 가득하죠. 윈터 시즌에 제일 매력있는 이 스웨이드 소재. 이 제품 이렇게 안쪽에는 또 캔버스 재질인데 밖에는 또 샤티 소재라서 진짜 가볍고요. 이렇게 인솔은 또 스펀지 보강이 되어있기 때문에 착화감이 정말 편합니다. 신발은 이렇게나 아주 유연한 제품. 그리고 이렇게 미끄럼 방지를 위한 몰드창으로 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얘 이렇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한데 이렇게 보면은 히든밴딩으로 되어있어갖고 신고 벗기가 진짜 편한 제품이에요. 우리 얼죽코분들 올 겨울도 준비되셨나요? 추워도 뭐 예쁜 목도리, 예쁜 코트 진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코트 보면 이렇게 싱글 카라에다가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 정말 예쁜 제품입니다. 이거 울 함유량이 높아서 가볍기도 정말 가벼운데 터치감이 진짜 부드러워요. 하나쯤 있으면 진짜 편하게 입고 다니기 좋은 베이직한 코트 디자인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어깨선이나 전체적인 핏이 좀 포근한 분위기여서 특히 겨울에 나들이 갈 때 너무너무 입고 싶어요. 그리고 저 키장녀라서 롱코트 진짜 잘 사야 되는데 이거 핏이 우리 키장녀자한테 딱 예쁜 롱코트 기장으로 나왔더라고요. 벨트 이렇게 묶어서도 사용할 수 있고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저는 이런 코트는 그냥 벨트 없이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오트밀은 온라인 단독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코디한 이 가방, 여러분 이거 깃털이에요. 진짜 세상 가볍다? 약간 오버봇해서 제 반지갑보다 가벼운 느낌. 이거 숄더백이랑 크로스백 어깨 무거워서 가벼운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진짜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품 미니멀하면서도 되게 세련되게 나왔는데 심지어 만져보면 어? 좋은데? 이런 반응이 진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컬러감도 따뜻하고 은은해서 데일리백으로 당연히 손색이 없는데 이거 수납력 무엇입니까? 진짜 많이 들어가죠. 저 이렇게 가벼운데 야들야들하면서 심지어 많이 들어가는 가방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미니멀하면서도 클래식한 이 로퍼 진짜 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양말을 좀 두꺼운 거 신어가지고 사이즈는 반업해서 선택을 했어요. 이런 코트 당연히 팬츠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또 롱코트 입을 때 살짝 기장감 있는 스커트랑 이렇게 가벼운 니트 코디해주는 게 좋아서 이렇게 매치를 한번 같이 해봤어요. 시티브리즈 제품인데 터치감 너무 부드럽고 겨울에 하나 있으면 진짜 편하게 데일리를 입을 만한 니트여가지고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패딩, 이거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아우터 중에 가장 미니멀하면서도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만져지는 소재감이 약간 스웨이드 같아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니트 카라, 이거 때문에 확실히 스타일리시해 보입니다. 그리고 니트니까 넥라인을 되게 뜨뜻하게 지켜주는 느낌? 이거 이렇게 카라는 이렇게 끝까지 올려서 입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좀 까서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충전재는 구스예요. 그래서 진짜 가벼운데 엄청 따뜻합니다. 저 최근에 밤에 나갈 때 좀 많이 입었던 제품이에요. 핏도 보면은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여러분 좀 원하는 핏으로 연출해서 입을 수가 있고요. 스타일리시한 디테일들이 많기 때문에 꾹꾹 코디에다가도 하나 가볍게 걸쳐주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요거 요렇게 소매 안쪽에 바람막이 디테일. 와. 그리고 여러분 요런 코디에다가는 부츠가 무조건이죠. 제가 픽한 요 부츠는 약간 체형이나 취향에 따라서 스탠다드나 와이드 핏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약간 미니멀하면서도 편한 무드 거기다가 바지 넣어서 입기 좋은 와이드 핏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지를 넣어서 입었는데도 종아리 슬림 핏 딱 지켜주고 구분도 딱 2.5cm 그래서 데일리로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저 컬러도 살짝 고민하긴 했는데 블랙 컬러 부츠는 또 워낙 많기도 해서 초콜릿도 진짜 은은하게 진한 브라운이어서 되게 매력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 선택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 아주 작년부터 핫하다 핫한 육각 패딩 저도 이제야 입어보고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그냥 입어보자마자 아주 트렌디한 힙함이 잔뜩 느껴지지 않나요? 이 제품 기장감도 짧고 밑단 스트링이 있어서 원하는 핏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특히나 팬츠랑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거 요거 지퍼도 아주 요즘 트렌디하다는 요 투웨이 지퍼. 어머 내 배. 또 이렇게 클래식한 심볼 자수 앞쪽에 이렇게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메인 로고가 자수로 새겨져 있습니다. 요거 패딩은요 여러분 프리미엄 DIVO 다운 구스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충전재가 새나가지 않도록 다운루프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 겨울에 아주 휘뚤마뚤 패딩 룩으로 아, 나 꾸안꾼데 좀 멋지게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아우터입니다. 그리고 이너로는 요 시티브리즈의 크롭후드를 같이 코디를 했는데 이거 컬러감이 너무 예쁜 그레이더라고요. 너무 화사한 멜란지 그레이. 그리고 기장은 좀 많이 크롭하긴 해요. 손 대면 다 올라가니까 이너는 꼭 챙겨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핏이 조금 예뻐서 또 이런 크롭 후드가 패딩이랑 찰떡 아닌가요? 그래서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코디했던 이 가방
이 제품은요, 이렇게 아주 탄탄한 핏이랑 또 은은한 색감이 가장 매력적인 제품인데, 얘 여러분, 수납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얘도 거의 뭐 신흥 강자 수준이에요. 근데 또 심지어 안감은 또 스웨드여가지고 빈티지한 이런 디테일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물건 진짜 막 넣어도 얘가 워낙에 튼튼하니까 쉐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 또 게다가 컬러감도 이렇게 다양하지만요, 저는 뭔가 은은하면서 또 보기 드문 그린 컬러라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희의 프리한 스타일이긴 한데 약간 이런 클래식하면서도 은은한 컬러감 가방도 들어주면 코어앵커 스타일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데다가 또 이런 아주 핫한 캡 모자 또 써주면 이것도 이거대로 되게 매력, 오 예쁘네. 요거는 밀로 신상이에요. 아주 핫하고 쿨한 핑크 컬러 색감이네요. 요렇게 입어도 또 은근 매력있는 이런 느낌. 얼굴 톤이 확실히 밝아지는데요? 요거 쓰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패딩인데 혹시 크롭 패딩 보고 계셨으면 저 이거 완전 추천드릴 만한 제품인데, 일단 요 나비 아트워크 때문에 좀 밋밋하게 보일 수 있을 법한 패딩을 되게 유니크하게 만들었어요. 얘 핏 보면은 이렇게 허리라인으로 딱 숱하게 떨어지는 기장감이거든요? 근데 부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스타일리시하게 완전 트렌디한 핏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쁜데요? 요거는 이렇게 광택감이 없는 제품이어서 오히려 막 유광, 레더 이런 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더 추천드릴 수가 있고, 얘 내구성도 강하고 와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아 진짜 가볍기도 정말 가볍고 허리라인에서 딱 예쁘게 떨어지는 이 기장감에 부해 보이지 않는 이 핏감. 이 제품은 정말 입어봐야 핏이 사는 그런 패딩입니다, 여러분. 완전 강추. 저 여기다가 귀엽게 요 벤시몽 아이템까지 한번 장착을 해가지고 딱 겨울처럼. 근데 지금 스튜디오에 좀 더워가지고 땀이 나네요. 아무튼 요 벤시몽 장갑은 요렇게 엄지 살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요 이너로는 바로 요 미쏘의 네이비 크롭 가디건을 착용을 했는데, 이거 저렴하기도 진짜 저렴한데 핏이 딱 예쁘고요. 터치감이 거칠지가 않아서 얘도 마찬가지로 진짜 데일리로 뭔가 출근할 때 진짜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니트예요. 이것도 하나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 진짜 예쁩니다. 군더더기 없는 핏감이라서 진짜 겨울 동안에 정말 편하게 이너로 손 많이 갈 제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벌써 마지막 코디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이 제품은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진짜 활용도 높은 덕볶이 자켓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도 덕볶이 자켓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제품도 이렇게 크롭해서 진짜 활용도가 좋아요. 색감도 딱 분위기가 느껴지는 좀 딥한 피스타치오 컬러고, 제가 원래 이런 카키 컬러 진짜 잘 못 입는데 얘는 쿨톤인 저도 부담감 절대 안 느껴지는 예쁜 카키 컬러더라고요. 그리고 봐봐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토글 형태의 나무단추랑 후드랑 소매 있는 이 양털 디테일. 얘 안감도 이렇게 양털 플리스입니다. 이런 아주 따뜻한 디테일.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후드에 달린 스트링까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우터도 스커트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저처럼 팬츠랑 코디를 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같이 들고 있는 이 백. 제가 원래도 클래식한 거 좋아하는데 겨울엔 또 유난히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벨럿의 아이덴티티가 보이는 요거. 요거 덕분에 엣지가 조금 더 사는 느낌? 얘도 숄더랑 크로스 같이 연출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에 숄더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적당한 수납력이라서 필요한 건 진짜 다 들어가는 수납력. 이렇게 또 안에 이너 포켓이 있어서 카드 넣어 다니기도 딱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난히 클래식엔 또 블랙인 것 같아서 이 블랙 컬러 같이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가 6데이즈 룩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 중에서 지그재그 단독 상품은 이렇게 기획전 링크에서 여러분 무려 20% 쿠폰가로 추가 할인 받아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이렇게 링크를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들 말고도 다른 익스클루시브 제품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해보시면 어? 하는 제품들도 많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가을겨울 쇼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쇼핑하세요. 안녕.